지난 5월 인천 지휘봉을 잡은 유상철 감독은 당시 꼴찌팀을 맡은 이유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뭐 한번 와서 정말 직접 느껴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도자로서 좀 도전도 해보고 싶고. 취임 초기 부족한 일체감과 얇은 선수층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쿼드가 굉장히 좋아서 개인 능력들로 인해서 어떤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조금 부족한데. 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잔류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좀 올해는 좀 생존을 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더 탄탄한 팀으로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올해 그 꼬리표를 좀 떼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강한 팀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정신력 강화를 통해 원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냉정함을 주문했습니다. 뭐 홈이 아닌 어웨이 가서 경기를 또 해야 되고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우선적으로는 좀 냉정해야 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유 감독은 늘 준비하는 자세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선수들의 면면을 정밀히 체크해 최상의 팀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선수 때도 그렇고 지도자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계속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계속 그리고 있나 봐요. 최장암 사기라는 갑작스런 시련에도 팀의 리그 잔류를 위해 흔들림 없는 지도력을 보이며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지금처럼 서서 같이 호흡할 수 있고 또 운동장에 서 있는 모습으로 빨리 완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도 준비한 자에게 온다는 유상철 감독의 신념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